꿈이 있는데 목사님 저 중문교회 등록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꿈이지만 그런 목표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문을 딱 잠그고 앉으시라니까. 에? 저 명찰 다신 분들 앉으란 말이요. 은혜 받아 은혜. 다 닫으세요. 다 닫고. 아니 됐어. 아니, 제가 할 테니까. 앉으라니까. 앉도 못 하고. 앉아. 저렇게 말 길어보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아브람,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도 안 들었는데 하란이 맨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롯이요, 딸 이름이 밀가요, 막내 딸 이름이 이스가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죽었더라. 아브람이 장가들었으니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더라. 자, 이것이 데라 가족의 호족 등본을 동산문서에서 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밀가가 두 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란의 형님 부인, 형님 부인을 하란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수. 형님 부인과 형수. 그런데 자기가 낳았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딸.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형수요, 하란의 딸이요. 아니 어떻게 보고도 몰라. 밀가는 하란의 형이요, 형수요, 하란의 딸이요. 형님 부인을 자기가 낳았으면 그걸 합하면 이런 걸 개판이라 그러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그 조금 이상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를 들여다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순서적으로 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을 순서적으로 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성경에 나와.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리브가인데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인데 쌍둥이를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에서고 작은아들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자식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간에게는 나눠줬어요. 그래서 공의는 아버지에게 줬고 사랑은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꼭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커야 정상적으로 큽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잘못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나가서 맞고 울고 들어오면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을 또 패버려. 왜 병신같이 나가서 맞고 다니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다고.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래요.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엄마는 무조건 때린 놈을 뭐라 그래. 어떤 놈을 생기라고 내가 때리냐?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적은 놈이 자기 아들을 때렸어. 그러면 자기 아들이 더 적은 애한테 맞았으니까 자기 아들이 바보잖아? 그러면 아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놈을 말하고 너는 조그마한 놈이 왜 큰 애를 때리냐? 그래.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아, 조그마한 애한테 맞은 큰 놈이 잘못이지 말이나 되냔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그래. 왜?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없이 애들이 크면 기가 죽고 아빠의 공의가 없이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죽으면 안 돼.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의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와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저 휘장 뒤에는 지금 어머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다 울어요. 20살, 21살, 22살 먹은 애들이 전부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다 울어, 다 울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고고플 때 정신이 번쩍 나버려. 사랑의 어머니는 눈물을 나게 하지만 공의의 아버지는 겁이 나게 한단 말이야. 겁이. 예,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바꿔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알고 야곱을 패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놔두면 죽게 생기니까 자기 오빠 외삼촌 나반에게로 빼돌립니다. 야곱을 이쪽으로 빼돌리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참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참 중요한 인생의 역사 속에 어떤 생기는 환란과 어려움과 역경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았더라면 야곱은 내가 뭐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단팥죽 대리점 사장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전공이 단팥죽 끓이는 거니까. 근데 축복 잘못 옷 뺏어받고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면서 첫째 야곱이 뭐가 달라졌냐?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열두 지파를 낳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일단 고향을 떠나야 된다. 고향에서 인물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떠나면서 기도가 간절해지고 딱 가서 보니까 이 라반이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 이름이 레아고 작은 딸 이름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아는 가만히 보니까 애가 참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은데 생기기를 좀 못생겼어요. 레아가. 그런데 라헬은 성격도 개떡 같은 것이 몸도 약해 터지고 음식 솜씨도 없는 것이 생기기를 잘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부인감으로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다 레아가 좋다고 해놓고 남자들은 누구한테 장가가려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은 변치도 안 했어요. 모든 문제 해답은 노래 속에 다 있는데 그 노래가 또 틀릴 때가 있더라고. 노래는 그래. 노래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렇게 노래는 해놓고 누구를 좋아해요? 얼굴 예쁜 여자.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간 거야. 외삼촌, 에? 나 장가 좀 보내주셔. 그래? 누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두기 누구예요? 라헬이죠. 저 라반이 보통 남자요? 야 어떻게 그냥이야 주겠냐. 7년을 봉사해라. 세상에 장가갈 욕심으로 7년을 봉사하는데 수일처럼 일해버렸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첫째, 한 집안에 가문을 일으키는 것 간단하다. 딸 이쁜 놈 두 놈만 나누면 그 집안 일어서 버립니다. 두 번째, 세월이 빠르게 가는 것 간단하다.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 그 힘든 노동, 눈코 뜰 새 없이 하는 일, 그 일 속에도 라헬과 결혼할 그 꿈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내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전날 밤 제가 저기에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라헬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라헬아, 에? 너 이번에 결혼 언니한테 양보해라. 싫어요 아빠. 야곱은 언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는 얼굴이 예뻐서 아무 때라도 시집을 가도 간다. 그러나 너 언니는 이번에 못 가면 못 가. 그러니까 네가 양보를 해라. 싫어. 이 자것이 그냥 이 조용히 안 해. 해가지고 이제 울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야, 에? 너 이번에 결혼 네가 해라.
아버지, 야곱은 저보다도 동생을 더 좋아해요.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는 이번에 시집 가야 된다. 너는 이번에 못 가면 못 가. 너는 거울도 안 보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야곱은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말이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낮에 일하고. 이제 막 목욕을 싹 하고 괜한 로션을 바르고 막 무스를 바르고 지금 신랑 옷을 입고 기다리는데 여자가 들어와야 말이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밤새도록, 밤 늦게 되니까 얼굴을 칭칭 뭘 감고 들어오는데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그거를. 면사포라. 그 면사포를 왜 쓰나 봤더니 얼굴 가리려고 쓰더만. 이걸 딱 감고 들어오니까 야곱은 그게 지금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오, 미스 라헬, I love you. Come on. I miss you very for a long time. Come on. 나가지고 막 황홀한 밤을 보냈는데 지금 이 여자가 누구요? 라헬. 레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니까 이걸 벗어버리면 틀키니까 다 끌어와요. 하더니 하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름을 평소에 당신 같지 않구려 해가지고는 그 옷을 다 벗기고 황홀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날 밝아서 눈 떠보니까 누구요 그게? 레아요, 레아.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데리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어제 저녁에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전혀 안 나빴어요. 그게 누구였는데? 레아였는데. 하하. 그래서 현대인들이 엄청나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한 20년 넘게 살아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결혼 철학을 정립했는데, 첫째, 절대 얼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냐? 어차피 40 넘으면 쥐어 살을 것 몰라고 초판부터 쥐어 사냔 말이오. 여러분, 여자가 잘생기면 교만해요. 교만해. 여자 못 이겨. 누가 여자를 이긴다 그래? 아니야, 못 이겨. 누가 여자를 약하다 그래? 아니야, 여자는 약한 게 아니고 독한 거야. 자,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 도대체 말이요? 바꿀 게 따로 있지? 마누라를 바꾸는 게 어딨냐고? 그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앉아봐. 열낼 거 없어, 이 사람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시작! 자물통이 크다고 해서 열쇠가 큰 게 아니에요. 자물통이 크다고 들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밀어. 돌려. 돌려. 이런 열쇠는 없어요. 아무리 자물통이 커도 딸칵이지. 무슨 말이냐?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 마누라를 바꾸는 이 엄청난 문제에도 해답은 언니부터 보내지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적으로. 그렇지. 결혼은 순서적으로. 자,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란 말이요. 아브람 장가 가고 나홀 장가 가고 하란 가야 되는데 하란이 얼마나 장가를 일찍 갔으면 자기 딸이 형님 부인이 됐을까? 자, 딸내미를 시집 보내려면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돼요? 적어도 20살. 그러면 하란은 형님보다 20년 이상 일찍 장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가를 20년 일찍 간 게 아니고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 연애한 거예요. 연애한 거예요. 왜냐? 정상적 결혼 같으면 아버지가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하란은 명동에 나갔다가 참원 여자 보니까 그날로 그냥 효부를 봐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 놔놓고 송곳 차리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이 살해요. 나홀은 부인이 밀가고 하라는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인이 누군 줄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이건 결혼한 게 아니라 연애한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렸어.
사람 하나 죽어버리니까 집안이 쑥밭 돼버렸어. 롯은 큰아버지가 데려가고 밀가는 아버지가 작은 저 그, 작은 큰아버지가 이스가는 어디 술집에 팔려간 것 같고 하란 부인 어디로 건너간 것 같아. 집안이 쑥밭 돼버렸어. 자 우리 남자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해봐. 시작. 그래요. 아버지 없이 엄마와 애들끼리 살아가야 할 그 힘든 삶을 여러분이 안다면 몸 관리 잘해서 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엄마는 죽으면 되느냐? 엄마 없이 아빠하고 애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죽으면 되냐? 야 이놈아 차라리 내가 죽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럼 절대 죽지 마세요. 나는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믿음 있어서 간다 치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우고 가는 거야. 진짜 죽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때돼서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면은 때도 안 됐는데 가는 사람 나쁜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함부로 술 먹지 말고 함부로 담배 피우지 말고 함부로 교통사고 내지 말고 건강을 지켜서 가족끼리 순서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좋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야? 이건 집안이 아버지 하나 죽으니까 손무채리다 죽으니까 쑥밭 돼버리잖아. 가장 하나 잘못되니까 쑥밭 돼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신앙생활의 철칙 시작. 좀 야무지게 해보셔봐. 신앙생활의 철칙.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원래 롯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롯은 팔자가 조실 부모하야 길거리 개팔자 될 사람인데 누구를 잘 만났냐?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났어. 원래 롯은 받을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큰아버지 아브라함 잘 만나니까 큰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 사람 받는 복을 옆에서 붙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오늘날 교회에다 적용시켜보면 제가 많이 목회하고 집회 다니면서 보면 어느 교회든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목사님 잘 섬기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그냥 물어볼 거 없어. 그냥 그 사람이 팔면 팔아. 하여튼 계속 붙어 다녀.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을 때 같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댕이에요. 요셉을 받아들인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받아들인 감옥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받아들인 애굽이 복을 받았어. 요셉이 떠난 가나안에는 기근이 찾아왔고 야곱이 복댕이요. 야곱을 받아들인 외삼촌 나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 그런데 같은 요실에도 요나는 시험든 사람이요. 선장은 배 싹 받고 요나 태웠다가 풍랑 일어가지고 짐 다 내버려가지고 겨우 죽을 뻔하다 살아가지고 평생 빚값 다 죽었대야. 생각해보세요. 요셉하고 동행한 보디발 장군은 엄청난 축복받았지만 요나하고 동행한 선장은 두둔났단 말이오. 군대말로 뭐를 잘 써야 돼?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하여튼 정말 중요한 말. 믿음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복받을 때 같이 복을 받았단 말이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애들은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애들은요 절대 친구끼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 그 애는 끝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친구 하나 바로 사귀면 걔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목사님도요 친구 잘못 사귀면 목회 못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목회도 잘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면서 롯이 복을 받아 문제가 생겼어. 풀은 한정돼 있는데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예, 로사, 에? 안 되겠다. 너하고 내가 때가 적을 때는 기가할 수 있었는데 많아지다 보니 어렵구나. 갈라서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리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인격.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인격. 인격 그러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은 싹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싹수. 싹수 그래도 못 알아들어? 싸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싸가지가. 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하면서 나이 갈수록 깨달지.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비인격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인간과 함께할 수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이삭이 훌륭하고 야곱이 훌륭한 아니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더라고. 에녹. 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인격의 수준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참 그 훌륭한 거예요. 예, 인격.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인격의 문제예요. 그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을 유지하려면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랫동안 충만하게 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잘못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의 문제. 내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격적이지 않아? 그러면 인격이라는 게 뭐냐? 첫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무슨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인격이라는 건 두 번째 뭐냐?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마음. 인격이라는 건 세 번째 뭐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요. 그런 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여러분 거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햄한테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꼭 인정받아야 될 사람 세 사람. 첫째, 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엄마, 어쩐 일이냐? 엄마, 나 솔직히 얘기 좀 해줘봐. 뭐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이야? 너 내 속으로 났지만 너 천사지. 천사야.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엄마, 나 어떤 사람이야? 애미는 말 못 얻었다.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줘봐. 말해도 되겠어? 응. 시험 들지 않겠어? 응.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도 하지 마라. 벌써 틀린 거예요. 벌써 틀린 거예요. 딴 데 가서 제 아무리 잘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한테 전화해보세요. 선생님, 저 암흑입니다. 어휴, 자네가 어쩐 일인가?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의 진언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뭔 얘긴데? 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자네. 내 교직 생활 30년에 자네 같은 제자를 둠이 내가 보람이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선생님, 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말 못 얻었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말해도 되겠는가? 예, 괜찮겠는가? 예.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마소. 벌써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예? 저 암흑의 집사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의 중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님, 내 목회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있는 거지요. 내 목회에 보람이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있는 거지요. 그 괜찮은 사람이요. 저는 말 못 얻었습니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정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고 수. 당신 같은 사람 빨리 안 잡아가고. 벌써 틀린 거야.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겉으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중심의 소리를 들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정하려고 작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격이 잘못되면 축복이고 믿음이고 뭐이고 유지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날 롯이 이만큼 살게 된 게 큰아버지 덕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롯이 된 사람이라면.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라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내 양떼, 소떼를 다 큰아버지한테 붙일 테니 날더러 떠나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재산 다 누구에게 줬을까? 롯에게.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큰아버지, 저야 젊으니까 어디 간들 못 살겠습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청하면 내가 반대로 가지요. 적어도 이 정도만 했어도 그러면 큰아버지가 알아서 가나안 동으로 갔을 거예요. 너 도시 가서 살으라고. 여러분, 같은 도시를 가도 양보하고 가는 거하고 시가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싹수 없는 롯이 세상에요. 눈을 쭉 뽑아보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지가 가버린 거예요. 왜? 세상 따라서. 내 혼빛 반짝거리는 세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뭘 따라서? 신앙 따라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중요한 교훈. 신앙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과 축복 다 누렸지만 세상 따라간 롯은 믿음과 축복 다 날렸다는 겁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사람들 보세요. 신앙 하나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가지고 2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지고 미국이 믿음의 나라가 됐지만 남미 사람들 보세요. 금땡이 찾아서 남미로 갔다가 믿음도 다 까먹고 남은 게 가난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길 앞에 갈림길이 놓이거들랑 얘기할 것도 없이 믿음을 선택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나가라는 거요. 그나마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사는데 나는 여기서 기절하고 놀란 게 또 이거요. 가나안에 사는 아브라함은 조카로 죽는 것 알고 기도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롯은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하면서 남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남기는 그만두고 자기 기도도 안 하는 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기도로 겨우 롯이 사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롯하고 두 아내 하나하고 두 딸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어. 믿음도 개떡 같은 여자 만난 거예요. 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란에 부인 이름이 안 나오고 롯 부인 이름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집은 유전적으로 여자 이름도 모르고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믿음도 개떡 같아. 그런데 나는 기절하고 놀란 게 뭐냐. 저 두 딸이 술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술을.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술 먹이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큰 딸이 들어가서 작은 딸이 들어가서 하나는 암몬족 속에 조상을 나누고 하나는 모압족 속에 조상을 나누니 이것이 이스라엘 대대 원수를 나눈 거예요. 자 보세요. 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기질이 아브라함에게 갈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란에게로 내려가요. 하란은 롯에게로, 롯은 두 딸에게로, 두 딸은 암몬과 모압에게로, 이스라엘 죄악의 길이 유전돼서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 예수 잘 믿으면 천대 복받지만 너 우상 섬기고 잘못 살면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자식이 무슨 죄요?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한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롯의 부인은 믿음이 계속 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런 여자라도 있어야 된다. 왜? 롯의 부인만 있었으면 딸이 술 먹고 롯에게 들어올 때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 저리 안 가. 자꾸들 어디 와서 자려고 그래. 저리 안 가? 이렇게 지켰을 거라는 거죠. 하,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여자는 쩐 찬틀에도 있어야 된다. 개떡 같은 여자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 살아 6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100살, 9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100살, 9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99살, 89살 때 저 노인네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뭐 언제는 안 해, 사랑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살, 90살의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은 99살, 89살 때 저 노인네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몸의 기능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물어봅시다. 남자 50, 여자 40의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난 거죠. 남자 60, 여자 50은? 남자 60, 여자 50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난 거예요. 남자 70, 여자 60은? 남자 70, 여자 60의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난 거예요? 남자 80, 여자 70은? 뭔 말인지 알아? 자기가 70인 할머니 손 들어봐. 70 할머니 없어요? 어이! 어떻게 영감님 계셔? 어떻게 애기 낳을 수 있겠어요? 아예 90살은 못 낳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부 믿음의 사람마다 결론적으로 내놓는 고백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에? 잘 생각을 해봐. 젖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생겨. 못 나서 그러지 아기만 나면 젖이 생기죠. 제가 또 거기를 신방을 가서 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사라 할머니가 90에 이삭을 나놓고는요 젖을 두받고 둥글리더니 그놈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왜? 그걸 안 보여주면 누가 낳았다고 그래? 다 주수다 길렀다고 그러지. 두 번째 거기서 깨달은 게 또 뭐냐? 꼭 애기 나면 엄마 젖을 먹이세요. 성경은 모유를 먹이지 않고 엄마 젖을 먹이잖아. 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다 젖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젖에는 단백질이 1.1%, 말 젖은 2%, 소 젖은 3.4%, 개 젖은 7.4%. 영양만 생각한다면 개젖을 먹이세요. 개젖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허할 때 뭐가 최고요? 에? 뭐가 최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젖은 개에게 좋고 소젖은 소에게 좋고 사람젖은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먹여놓으니까 소젖 속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유 많이 먹은 애들이 커요. 엄마도 적고 아빠도 적은데 키가 큰 애들 우유 많이 먹은 애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키는 커졌는데 문제는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턱걸이 못 오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다 몇 개 차이냐 다 했어요. 요즘에는 턱걸이 하는 애가 몇 명이 없어요. 매달려놓으면 대롱자 다 턱 떨어져버려요. 체격은 커졌는데 뭐가? 체력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키는 자기 키대로 커야지 너무 늘려놓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소젖을 먹여놓으니까 성격적 문제가 생겨. 우리는 다 엄마 젖 먹고 다섯씩 여섯씩 클 때요 시끄럽다가도 엄마가 축하해! 그러면 다 여섯 명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나 둘 먹여. 소젖을 먹여서 키워놨더니 막 키는 지 엄마보다 중학교만 되면 더 커. 말을 들어 먹어야지. 안 들어. 저희 아니 엄마가 또 힘이 어우 들으려. 그때 대드는 소리를 잘 들어봐. 이 소리하고 어우 너무 비슷하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삭이 컸어요. 17살쯤 먹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삭이 잘 크냐? 예, 이쁘냐? 눈에 너도 안 아프겠습니다. 그걸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아들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날 보고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겠어 안 바치겠어? 자, 한번 솔직히 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그렇게 해도 나도 그렇게만 한다면 난 바치겠다. 높이. 목사님은 뭐하고 계셔? 들어와 빨리. 목사님이 안 들면 누가 들어? 이게 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들어. 왜냐? 제가 연구해보니까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한 건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었어. 우리 보고는 바치라고 할 리가 없어. 맘 놓고 들어도 돼. 자, 그냥 손이나 들어놓읍시다. 그냥. 만약에 나보고 바치라면 나도 바치겠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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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기에는 나는 얼마나 어느 날 슬펐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우리 김인종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어떻게 부흥이 막 빨리 나오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못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1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줄까 안 줄까? 주지요. 주지요. 그런데 아, 목사님 내가 참 갑자기 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100억만 좀 주시오. 그러면 있어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지요. 있어도. 그게 뭐냐? 관계예요.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만한 관계가 됐어. 근데 나 같은 거한테는 아들을 나누라고 할 관계가 안 돼서 내놓으라고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슬프더라고. 날 보고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하,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못 됐구나 하는 것이 슬픈 일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를 주었으니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나눈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이 열려지는 첫 장, 첫 페이지에 아브라함과 그 이름을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치라고 안 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등신 같은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좀 똑바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부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렵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있는 거 낼름 빼서가 뺏어가시는 분이냐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좋아할 일이요? 그게 기뻐할 일이요? 나는 하염없이 슬프더라고. 하나님, 날 보고도 한번 달라고 해봐요.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봐요. 없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것 달라고 해봐요. 내가 드리겠사오니 달라고 좀 해봐요. 그래도 내 믿음을 아시는 주님이 아직 아들 내놓으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내놓으라고 하면 나 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아브라함은 변명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만났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무슨 변덕이 팔죽 끝인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 하나님 내가 만났어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놓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해놓고 죽여버리면 약속이 깨지잖아. Remember, promise. 약속을 기억하셔. 하나님 영광 가려, 영광 가려. 내가 지금 예수 믿다 아들 잡아주기 봐. 남들이 뭐라 그래. 예수 믿다 미쳐서 아들 주겠다 그래요. 영광 가려.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 양이나 소를 잡수야지. 이 샤타나 물러가라. 얼마든지 구구절절이 옳은 말 많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기절하고 놀란 게 이삭 데리고 새벽에 떠납니다. 나는 그 충격이 뭐냐? 아들 잡아 죽이는 일에 새벽에 떠나는 사람은 뭐며?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도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뭐여 또?
그게 믿음의 수준의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의 차이. 내 눈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또 옳은 거예요.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내 장사를 준비하지만 가롯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시각의 차이요. 시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아빠 번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누구요? 재물이 저잖아 저.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다 보세요. 미각이다 이놈아 니가. 그런데 아브라함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냥 아브라함은 해본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책임져주잖아. 올라갔어요. 장작을 싸놓고 이삭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벌렁 누워버리는 거요. 아브라함 믿음 좋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쩌면 그 아들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17살 먹은 소년이 나를요 싫어요 하고 그놈이 산에서 튀어봐.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 이삭아, 이삭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왜 이삭 안 바쳤느냐. 아이고 하나님 바치려고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쩌면 도망도 안 가고 펄렁 누워버리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팍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브라함이 효자니까 이삭이, 이삭이 효자니까 야곱이, 야곱이 효자니까 열두 아들이, 열두 아들이 효자니까 예수님까지.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게, 나는 우리 가정은 윗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아랫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윗라인이요? 여러분 아들이 이삭이요? 내가 아브라함이어야 내 새끼 이삭 나오지. 내가 하란인데 어떻게 내 새끼가 이삭이 나오겠냐 그 말이요. 자식 그만 놔두고 남은 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똥 싸는 부모님 계시면 양보하지 말고 보시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분이 뭐 내가 막내냐 딸이냐 아들이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똥 싸는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신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안 모셔본 분은 몰라. 안 모셔본 분은 포대. 그런데 힘든 만큼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머님으로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솟구쳐나는 거, 솟구쳐나는 거, 눈물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나면서 내 속에서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말을 내가 적어봤어. 이게 막 적었어. 어머, 나가면 나는 애들한테 한 달 동안 시달려야 돼. 경동아, 니네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으니까 막 본부석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뛰는 거 보게 막 본부석으로. 나는 막 어머니 저 구석에 있으라고 제발. 그런 것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기쁘게 뛰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내 창피한 것만 생각하고 어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냈던가. 왜 이렇게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었던가. 군대를 갔어요. 논산 훈련소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러 길거리를 행군해 가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길거리 여자들 몇 있길래 나는 상상도 못해 그냥 갔는데 누가 경동아 그래 보니까 오신 거야. 다른 엄마들은 다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더만 우리 어머니는 뚱뚱해서 따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라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 썩을 놈아 보고 싶어서 왔지 이 자식아 보고 싶어서.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은데 자식은 부모가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안 빠지려고 추석날도 설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갑니다. 참 교인들 나빠 진짜. 정말 나쁜 교인이 있어요.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더라고. 막 2시, 1시에 신방 오라고 그래요.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4시 반에 또 일어납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못 일어나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신가 봐. 오늘 새벽에 못 나오셨어.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되겠어.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꼭 한다는 소리가. 무신이라고 새벽예배도 못 나오신다냐? 너는 뭐 하느라고 못 나왔냐? 나는 어젯밤 신방하느라고 못 나왔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독사의 이빨같이 말하냐? 어떻게 말을 해도. 도대체 네 마음속에는 자비가 어디 있으며 사랑이 어디 있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나는 그래서 그 놈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설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갑니다. 추석날 아침은 괜찮아 시원해서 설날 아침이 얼마나 춥습니까? 1월 말에 그 추울 때 엄마 나 지금 떠납니다. 1시간 반 걸려요. 딱 가면 우리 어머니는 문 밖에 어김없이 나와 서 계시면서 그래. 왜 인제서 와? 1시간 반이나 떨고 있었네. 아니 어머니 내가 떠날 때 전화했잖아요. 1시간 반 걸린다고. 시간 맞춰서 나오지 뭐라고 1시간 반을 떨고 계셔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전화 받고 나니까 방에서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나와서 기다렸지 뭘. 말은 다 자식 말이 맞는데 심정만큼은 부모 심정이 옳은 거요. 자식들아 부모에게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여 심정으로 말해야지. 부모에게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야. 심정으로 말해야지. 심정으로. 시새끼 아프면 밤에 당직병원에도 쫓아가면서 노인네 아파서 신음소리 내면 내일 날 밝으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냐. 시새끼는 안 간다는 학원 돈 좀 두드려 패서 보내면서 노인네 용돈 좀 달라면 아, 뭔 돈을 그렇게 썼다세요 집에서. 이 새끼는 옷도 순대이 거운만 사 입히면서 노인네 춥다고 떨면 아 얼마나 사신다고 이렇게 옷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 똥 싸면 똥도 이쁘다고 지 손으로 들어치우면서 노인네 옷에다 똥 한번 처리면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네 새끼 너한테 효도하는 자식 낳겠냐?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효자예요. 그런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내 가슴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지. 그 목사님은 말씀도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가 들어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부르는 목사님의 한 노래를 들어보세요. 어머니 모습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여 불러봐도 어머니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안 알소냐. 그리워라 어머니 모습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리.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오이 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뿐인가 하노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보이는 네 부모에게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한단 말이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시켜들고 주님 세 번 부르신 다음에 동속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불효자식 용서해달라고 당자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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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